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당신을 주님 안에서 만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안 계시면 앞에 분들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게 하루하루 이렇게 새록새록 피어나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참 이 마음속 한 저 깊은 곳에서 그 나쁜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분냄과 다툼과 그리고 또 서로 시기함과 성냄들 등등등.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감사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감사들이 다시금 이렇게 용서 숨쳐 나오는, 다시금 나와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 시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유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가 진정한 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마음속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찬양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드렸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
시간은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제자들은 그곳을 지나다가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척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의심하지 말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의심을 여전히 품으며 언제나 염려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참 세상을 살면서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아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서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묻은 크리스천의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